아는 이야기야. 가자. 기묘한 이야기 결혼 시뮬레이터.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시뮬레이터. 어느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버스에서 한 남자가 우산 없이 가방으로 몸을 가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 옆에선 남자.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굉장한 비네요. 일기예보에서는 맑을 거라 그랬었는데.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가 온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묻습니다. 그럼 왜 우산을 전철에 두고 내렸다는 이 여자분? 뒤에 있는 포스터를 보며 남자는 얘기합니다. 이 영화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영화는 매일매일 봐야지 하다가 금방 상영이 끝나더라고요. 갑자기 영화를 보자는 남자. 그리고는 표를 예약을 합니다. 남자를 빤히 쳐다보는 여자. 스윗한 눈빛으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어떤 모임에서 둘이 첫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지인의 예식장인 것 같습니다. 식당으로 온 커플. 특별한 기념일 패키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1주년에는 특별 제작한 테디베어를 보내드리고 5주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와인을 보내주고 그리고 10주년 기념일에는 상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된 비디오를 보내드린다고 말이죠. 어떤 상품인 것 같군요. 비디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커플. 커플 패키지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위한 커플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둘은 시간이 지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예식장 서비스로 10주년 후에 받을 비디오도 찍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할 식장에서 새로운 기획 상품을 내놓습니다. 미래의 결혼 생활 잠시 체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둘의 결혼 생활을 예측해보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교통체증을 예측하듯이 이 두 사람의 DNA 정보를 입력해 성장 배경, 성격 등을 이용해 결혼 생활을 시뮬레이터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정말 실제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 말해둘 곳이 있는데 이건 영화하고 다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이 정해진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감정 변화에 따라 천 가지도 넘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이 커플. 아침에 계란후라이에 간장을 찍어 먹을 것인지 케찹을 찍어 먹을 것인지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들이 흔히 다투는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여는지 닫는지, 그리고 자기 전 수면등을 켜놓을지 켜놓지 않을지. 처음은 좋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면도 보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 속에 둘의 사이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잠시 종료가 됩니다.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밑에 레스토랑에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커플. 현실로 돌아온 둘은 웃으며 그런 사소한 다툼들을 잘 이겨낼 것이라 서로 다짐합니다. 편안해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실망하고 부부싸움도 하게 됐지만
잠시 시뮬레이션을 종료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도중 남주가 하는 말에 안심도 해봤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커플들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 찜찜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됩니다. 어느새 아이를 낳을 무렵이 된 예비 부부. 여자의 배는 점점 불러갑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둘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는 대로 정하지 않고 와이프 몰래 어머니와 상의한 남자. 둘의 결혼 생활은 계속되며 결혼 기념일에 또다시 다투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결혼 생활, 둘은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하게 되고 점점 배려심은 사라져만 갑니다. 자식은 어느새 소년이 되어가고 울고 있는 자식 앞에서 둘은 다투게 되는데 결국 시뮬레이션 속의 두 예비 부부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됩니다. 서로 막말까지 하며 싸우는 두 사람은 이에 지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이릅니다. 좀 어떻습니까? 둘은 서로를 말없이 멍하니 바라봅니다. 여자는 울며 예비 신랑의 뺨을 때립니다. 결국 이 시뮬레이션 때문에 둘은 파혼에 이르게 됩니다. 여주는 차라리 잘 됐다며 결혼은 집어치우고 취미생활을 갖고 친구를 만나며 남자 없이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커플 패키지를 찍었던 그날의 비디오를 서로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관심 없어진 여자 주인공. 결혼을 이 둘이 했었다면 10년 후에 받을 비디오였겠지만 둘은 헤어졌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돌려받게 되는데 웨딩홀의 실수로 잘못 배송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버리려 했으나
그냥 호기심에 다시 한번 비디오를 돌려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두 사람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네. 10년간 정말 여러가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이상할 정도로 완고한 편이라 아마도 하루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많이 화나게 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왔을 경우 미리 사과할게. 미안해. 사실은 사과하는 김에 당신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10년 전 우리들은 비 오는 날에 영화관 앞에서 만났잖아. 사실은 그거 우연이 아니었어. 난 훨씬 전부터 널 알고 있었어. 몇 번인가 마주치는 동안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러는 동안 마주치는 걸 기대하게 됐지. 말을 걸고 싶었어. 하지만 어쩐지 기회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창으로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널 보게 됐어. 사실 말이야, 그날 나 우산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안 갖고 있는 척 했던 거야. 많이 놀랐지? 당신은 그랬잖아. 그 만남은 운명이었다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알아줬으면 해. 내가 일 때문에 피곤한 날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날도 당신을 보면 힘이 났어. 나한테 있어서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싸우거나 우리 서로 변해가도 난 당신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지금부터도 계속 이 비디오를 본 후에 다시 한번 그 영화관에 가보지 않을래? 만약 거기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러브스토리라면 그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미래 영상 편지에서 진실을 알게 된 여주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남주를 처음 만났던 영화관으로 가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상으로 결혼 시뮬레이션을 끝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네. 좋은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나 너무 좋은데? 왜 이 스토리 너무 좋지 않아? 스윗하네. 좀 컨텐츠 하기 전에 미리 좀 반화 이런 거 좀 거르게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 왜 걸러? 좋았잖아. 이런 것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지. 왜 다들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좋잖아, 좋았잖아.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이 모습, 메타세카이 여기 길에서 말이야. 너무 좋은데? 너무 흐뭇한데? 재밌잖아. 훈훈하니 좋았는데 왜 그래?
재밌다. 나 김유한 이야기 시리즈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좀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랄프야? 올린 거 다 괜찮아요. 아 진짜? 아 그래도 이 중에 하나 추천해줘. 추천하자면은. 저 댓글 많은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일기. 오. 보자.